근데 뭐 물어보자마자 맨 처음에 물어보면 모르는데. 아, 자꾸 친가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본인이 네. 엄마 없이 태어났어? 아니, 아니, 누구 뱃속에서 태어났어? 외가랑 같이. 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신년 새해 운세 보신다고. 네, 사업운이랑 좀 가족운이랑 뭐 건강은 뭐 전반적으로 좀 보고 싶어가지고 네. 좀 방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생년월일이. 자, 오른손으로 뽑아보세요. 하나만 뽑으라고. 신이 본인은 없다는데 본인 신이 있다고 본인 집안에 신명이 있는 집안이라고 본인은 모른다 그러는데 나는 있다고 보였고 애기한테 제자한테 알려주셨고 이거는 신가물이 있고 신명이 있는 집안이다 신줄 있는 집안이다 이거 먼저 뽑았잖아 본인 자 좋아 젊어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저희 집안에요? 없습니다. 없어? 네. 그럼 뭐 꼼수야? 젊어서라는 거는 네. 아파서 내 명대를 못 살고 네. 병이나 사고로 돌아가신 분. 저희 집안. 시름시름 앓다가 엄마 쪽 아버지 쪽에. 아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병환으로 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분. 네, 내 명대를 못 살고 아파서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뽑히는 거는 그분이 계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네. 어? 네. 뭐 근데 뭐 물어보자마자 맨 처음에 물어보면 모르는데. 아 자꾸 친가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본인이 네. 엄마 없이 태어났어? 아니, 아니, 누구 뱃속에서 태어났어? 외가랑 같이. 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 네. 아니 엄마는 내 부모 아니야? 부모죠. 집안에서 그래. 외할아버지 제. 네. 여기까. 신명기만 뽑히네 이제. 봐봐. 신명이 있는 집안이고 신이 신 가물인 집안이고 신을 모셨던 집안이고 신을 믿었던 집안이고 신에게 빌었던 집안이다. 두 번을 뽑았으니 그거는 본인이 몰라도 내가 느끼고 내가 알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 있다 계시다. 어? 그러니까. 절이 됐든 신명 있는 집안은 절이 됐든 뭐가 됐든 빌고 그리고 절에 가서라도 한번 인사드리고 해야 내가 그래도 무탈하게 잘 간다. 그리고 본인은 내가 봤을 때 하는 일이 외국에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라에 지금 우리나라를 떠나서 외국에 세 군데에 나갈 일이 있대요. 본인 회사에서 세 곳이래. 어? 네. 지금 몇 군데 나가고 있어? 저는 개인 사업이라 장사하기 때문에 굳이 나갈 일은 없어요. 이 내가 하는 일에 옷을 보내거나 물건을 보내거나 세 곳이 터진대. 아 그쵸. 뭐 외국 거래한 나라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세 군데가 더 생긴 건가 봐. 네. 어? 운이 내년에는 범이 그래도 돕고 가자는 애고 하늘에서 도와주고 일반 사람은 조상이 도와줘야 돼요. 조상이 도와주는데 본인은 조상도 도와주지만 내년에는 하늘에서도 빛을 주고 도와준다 그래. 그리고 본인은 말년이 좋고 네. 말년에 내가 먹고 놀고 쓰고 살아도 되겠다 그럴 만큼 벌린다. 아니 보기에는 장군같이 생기고 너뜨디한데 네. 되게 뭐야 서정적이야. 편견 이게 딱 편견이죠. 되게 여린 남자입니다. 그런데 본인 사업을 하고 가려면은 좀 독하고 강해져야 되겠대. 알겠습니다. 마음이 여려서 때로는 내가 잘 갈 수 있는 것도 본인이 자꾸 힘든 짓을 해. 행동.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걸 본인이 마음이 여려서 해. 해서 실패를 그만큼 보고 상처를 받고 내가 사람한테 실패해요. 내 사업의 실패보다는 네. 사람한테가 됐든 뭐가 됐든 상처를 받았으면 안 해야 되는데 본인은 또 해. 제가 이렇게 매년 원래 이렇게 사주를 좀 네.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철학관이나 이제 이런 데서. 근데 항상 이제 되게 신기했던 게 제가 2년 연속 갔을 때 제가 처음에 가니까 곡간열쇠 뭐 몇십 개든 할머니가 제 여기에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신 없다며 그 집에.
그러니까 근데 그랬는데 난 도대체 이 사람 뭐지 말이 어떻게 되네. 그게 신인지 아닌지는 제가 그걸 모르겠는데 근데 그 1년 뒤에 또 갔는데 곶간열쇠 이렇게 갖고 계시는 할머님이 계셔서 되게 이렇게 제복이 있을 거고 말년이나 이런 노년에 되게 이렇게 좀 여유가 있을 거라는 얘기는 좀 많이 듣긴 했었어요. 곶간열쇠를 갖고 있는 할머니가 양 어깨에 앉아 계시며 그 할머니한테 그 곶간열쇠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보니. 그치. 말년에 제복이 있다. 내 사주팔자에 제복이 있으면 어찌되든 저찌됐든 남들보단 그래도 없이 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복이 있는 그 할머니 당신 양 어깨에 있다고 했던 두 번을 가도 두 번 다 그 얘기를 들었으며 그 할머니를 위해서 당신이 미친 척하고 내가 이 할머니 대접해드리고 대우해드리면 당신은 분명히 그 곶간열쇠 당신 손에 쥐어줍니다. 그 다음에 사업 물어봤잖아. 네, 사업을 제가 이제 2019년부터 이제 좀 시작을 했는데 사실 올해 좀 이런저런 좀 예상치 못한 코로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변수가 좀 있었는데 이제 내년에 좀 어떨지. 내년에는 본인 돕겠다고 내가 그랬죠. 하늘에서 돕겠다는 형국은 뭐냐면 내년이 소해입니다. 네? 소해해는 조상이 도와주는 해입니다. 네. 잘 갈 거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뭐 가족들 건강이나 뭐 본인 건강. 대장, 위, 남들은 2년에 한 번씩 해도 본인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네. 병원에서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내년 내후년에 대장 검사 제대로 잘 하시라고요. 네. 연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여름 지나서 받으세요. 내시경을요? 네. 대장 내시경. 여름 지나서 가을 됐을 때쯤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물어봐요. 아까 자녀. 불 더 나. 왜요? 자식 복 있어. 요새 애 셋 뒷바라지 하면서 키우기 너무 힘든 세대잖아요. 뒷바라지 할 만큼 벌면 되잖아. 그렇긴 한데. 와이프가 안 낳겠대? 오히려 와이프는 좀 날려고 했어. 와이프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도 복은 있어요. 네. 에? 복은 있는데 둘이 지금 하부 좋다고 하지만 대기인을 봤을 때 만만치는 않다. 성격이. 둘 다 성격 있어요. 에, 성격이 만만치는 않다 그래. 맞아요. 막 그냥 만만치도 아니고 만만치가 저는 않대. 그래도 약간 서정적인 편인데. 서정적인 편인데 이 사람은 산의 대장부 여자가 아, 성격이 우럭우럭해. 네. 그래서 아까 내가 본인 상처를 주거나 본인이 상처받지 않게 잘 가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 상처라는 게 꼭 이별을 한다거나 뭐를 한다거나가 아니라 부부지간에 사소한 거가 됐든 작은 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그걸 꽁하고 있으면 그게 나중에 골마 터져. 아 제가 그리고 내년에 이제 사무실을 이전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소. 주소는 이제 지금 있는 데. 제가 집을 거기로 이사하거든요. 그래서 집 근처로. 그쪽으로 가세요. 이사 가는 게 낫다. 네. 좋다 그러세요. 아 그래요? 본인하고 맞다. 아 진짜요? 네. 근데 본인이 가는 데는 그래도 이게 삐까뻔쩍한 것보다는 화려하고 이런 데보다는 좀 조용한 데인가 봐. 어? 그렇죠. 아무래도 사무실만 용도로만 쓰는 거니까 매장에. 막 이렇게 매장에 장사를 하고 이러면 막 화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조용하니 내가 봤을 때 그 터전이 나쁘지 않대. 아 그래요? 네. 아, 기필코 옮겨야겠네요. 꼭 옮기세요. 감사합니다. 네.